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제 아버지 얘기가 여기 초반에 이렇게 20페이지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이닝겐 시절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자, 슈트라우스는 나이 스물에 자신의 이름을 미국에 알렸다. 독일 음악을 미국에 소개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테오도 토마스가 미네르 프란츠를 찾아와 막 완성된 교향곡 F단주 존재를 발견한 것이다. 한스 폰 뮬러는 스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을 지휘했다. 쭉 이렇게 나오고요. 자,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슈트라우스의 생애를 들여다본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참으로 평탄한 길을 걸었다. 마이닝겐 시절은 짧았지만 이러한 창작과 지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존재가 있었다. 그는 위대한 지휘자 빌로의 정신적 면모와 그 활동을 빠짐없이 보았다. 그의 기하학의 순수 기술 오케스트라 어우러지는 것을 배웠으며 낡은 양식이지만 훌륭한 오케스트라 곡을 쓰기 시작했다. 자, 이 바그너, 한스 폰 벨로, 그 다음에 이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이렇게 이어지죠. 그또 아버지, 아버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아버지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 호른 연주자였고요. 자, 이렇게 쭉 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스트라우스는 이곳에 오자마자 재빨리 빌로의 친구 알렉산더 리터와 안면을 텄다. 그 당시 브람스를 숭배하던 빌로에게 제일 바이올리니스트인 리터가 철저한 지무주의였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렇죠. 브람스와 대치되는 거죠. 세 사람은 총연습이 끝나면 곧저 이야기 나누는데 그 문제는 늘 금기시되었다. 슈트라우스는 이미 마을에 있는 동안 리터의 집에서 지내는 날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엄격하게 고전적인 교양 수업을 받고 이제야 브람스에 도달한 나를 리터는 몇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노력을 이끌어주었고 결국에는 미래의 음악가로 재탄생시켜주었다. 그는 나에게 바그너와 리스트로 예술사적 의의를 일깨워주었다. 나는 내가 두 거장을 알게 된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다. 독립해 혼자 걷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쇼펜하우의 교향을 전수해주었으며 각종 철학서와 문학을 읽는 사람이었다. 나에게서 그 영향은 마치 폭풍우와 같은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의 연구에 음악의 시적 내용을 펼쳐보고 나를 축구했다. 그렇죠. 뭐 이게 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대한 음악가들을 접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그죠? 인문학 쪽도 다 접하게 돼 있는 것이죠. 스트라우스는 두 명의 선배 사이에 있으면서 동시에 브람스, 바그너의 사이에 서서 양 극단이죠. 그 양쪽 모두를 진득하게 흡수 나갔다.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느낌이 나는 거죠. 빌로는 스트라우스 교향곡을 연주 시즌에 선두에 두고 그에게 지휘를 맡겼지만 교향곡 4번을 연습했던 브람스의 이의를 제기했다. 브람스는 스트라우스에게 굉장히 따뜻했다. 슈트라우스의 교향곡은 독창적이고 형식이 원숙한 중요한 작품이다. 그는 천생 지휘자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 잘 해낸다. 유연성이 있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절도도 강한 힘을 가졌다. 그는 지휘 경험이 없고 피아노 공연도 하지 않으면서 모차르트 훌륭히 연주해냈고 교향곡도 솜씨가 좋았다. 그는 곧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 한스 폰 뷸러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정말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2차 뮌헨 시절 26페이지인데 오스트리아 여행을 마치고 슈트라우스는 바이로트를 방문했고 바르지파 요가트리스탄과 이졸대에 매우 감동했다.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 큰 수확이 있었던 8달 동안의 부자도 끝이 나고 고향 마을에 적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27페이지로 가서는 말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말로는 굉장히 지적인 음악가로 몇안 되는 현대주의자 중한 명이며 템포의 변화를 느낄 줄 알고 아주 중요한 거죠. 말로 음악에서 템포의 변화를 느낄 줄 알고 순발력 있는 음악적 감각을 지닌 분입니다. 특히 바그너의 템포에 대해 훌륭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네, 이런 말들은 정말 촌철살인 같은 말들이네요. 말로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했네요. 28페이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이제 그런 생애와 작품 이렇게 쭉 그가 활동한 부분들 나오는데 31페이지도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아, 이 우리가 슈만 이런 이제 음악가들부터 시작해서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 이런 낭만주의 작곡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영향을 뭐 브람스도 포함해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도 받았고요. 이런 다양한 작곡가들을 다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다 받았어요. 물론 바그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자,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평생 브람스에게 소원해져 나갔다. 왜냐? 그렇죠. 예. 약간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리스트, 바그너, 베를리오즈와 브람스는 좀먼 관계에 있죠. 그는 점차 리스트에 이끌려 그의 작품 몰두해 단테 교향곡의 지옥에 감동하고 마제파에 감탄하였다. 저도 좋아하는 리스트의 작품들입니다. 또한 슈트라우스는 성 엘리자베스의 전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뿐인 기술과 이렇게 많은 시라니, 이렇게 조금뿐인 뒷북과 이렇게 많은 음악이라니 언급한 바 있다. 리스트 교향 시선을 따라 1886년부터 1889년, 예, 요 시기 젊었을 때 20대인가요? 64년생이죠. 그러니까 86년부터니까 그죠? 예. 이 교향시 나옵니다. 맥베스, 돈 후안, 죽음과 변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바이마르 시절 이렇게 쭉 그의 이제 생애와 작품들이 이렇게 쭉 교향시와 더불어서 이렇게 40페이지까지 가고 3차 미넨 시절 또이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이제 모차르트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자, 43페이지 보시면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전기책입니다. 아닉테스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라는 책인데 뮌헨으로 온지 3년 차 이제부터는 1896년 가을 퇴직한 레비의 뒤를 이어 마침내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2년 계약으로 음악 총감독 자리에 임명되었다. 그는 그 감독 포사르트와 함께 뮌헨 궁정극장의 학이 모차르트 주관을 준비했다. 돈 주반니가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이 오페라는 뮌헨에서 가장 인기 있었다. 디어 피가로의 결혼,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요즘에 이거 후궁 탈출이라고 여기 보통 하죠. 고집한 두태, 마술 피리를 슈트라우스가 주의했다. 이를 두고 옛 음악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슈트라우스에게 가혹한 처사다. 와, 근데 이 다섯 개의 작품은 정말 그 모차르트 최고의 작품입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다폰테 성삼부 작가도 불어서 후궁 탈출과 마술 피리. 아, 이 다섯 개는 정말 모차르트 최고의 예,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제 커리어를 쌓게 되고요. 군트람,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이런 교향시도 유명하죠. 그리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가곡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잘 작곡하는 사람입니다. 자, 네 개의 노래. 특히 가곡을 잘하는 것도 보면 이제 독일 계보에서 실러와 보드만, 메케, 괴테 이런 작품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3차 미넨 시절 오페라 교향시 리트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걸어온 슈트라우스의 총결산이라고 해도 좋은 결실의 시기였다. 슈트라우스도 괴테처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작품을 썼다. 네. 한편 슈트라우스의 눈을 뜨게 했던 리트는 군트람 제3막이 바그너적이지 않다며 그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두 번째 이제 챕터는 50페이지부터인데 새로운 음악 베를린 시절입니다. 1898년에서 1919년까지인데 이때는 진보적인 지휘 활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휘자로도 좀 활동을 했죠. 1898년 11월부터 10년간 슈트라우스는 베를린 궁정 가극장 옥장으로서 오페라하우스 활동을 시작했다. 온갖 종류의 독일 오페라를 지휘하게 되었다. 단순히 바그너, 모차르트, 베버뿐만 아니라 아이다나 팔스타프
베르디 작품이죠. 그루게, 오르페오 에르디체, 니콜라이의 윈저 유캔 아낙네들, 베버의 마타네 사수, 그리고 본인 작품인 그림자 없는 여인과 마이어베어의 악마 로베르 등도 지휘했다. 하, 이 주옥 같은 작품들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쭉 지나서 20세기 음악의 대가 쇤베르크도 슈트라우스 덕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쇤베르크 1911년 가까스로 곡을 완성할 때는 그를 위해 리스트에 상금을 전해주었다. 이것은 리스트가 제공한 기금의 이자를 토대로 독일 음악협회를 통해 매년 재능 있는 작곡가나 피아니스트 중한 명에게 수여하게 되었던 상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쇤베르크를 슈텔은 음악원의 작곡 교사로 추천했다. 교향 시 펠리아스와 메리장르는 슈트라우스의 권유로 탄생한 곡이었다. 슈트라우스가 메틀링크의 연극을 오페라 대로 만들어 어떻게냐고 제안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쇤베르크가 슈트라우스의 새로운 작곡을 배워 끝내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 그렇죠. 이게 쇤베르크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오페라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엘렉트라든 쭉 살로메부터 그림자 없는 여인까지 쭉 장미 기사도 있고요. 쭉 보면은 불협, 무조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쇤베르크가 더 듣기 어려운 음악으로 스트라우스까지는 음악이 듣기가 들을 만해요. 그런데 쇤베르크는 정말 이제 귀괴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보다 후대에 그 작곡을 조금 했던 후배죠.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사람이긴 한데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랑 좀 아닉테 선생님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쇤베르크보다 시대가 오히려 더그 전에 태어났지만 오래 살았고 이 사람 쇤베르크는 좀 그냥 단조로워요. 그냥 딱 하나의 어떤 특색밖에 없지만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그 스펙트럼이 그 분야 하나하나도 맞지만 파편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큰 줄기로 나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그가 슈트라우스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뛰어난 비교연구가 나오길 기대해야겠다.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동독의 사회주의 한 음악가 한스 아이슬러 역시 슈트라우스임으로 입소했을 때 초청을 받았다. 자, 음악 비평과 작곡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한스 리크 얘기가 이제 59페이지부터 펼쳐지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한번 해보기로 하는데 그는 음악을 극적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오페라를 가리켜 음악적 요괴라고 평가를 했다. 음악은 여자,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는 남자와 하는 이 왼손잡이 결혼을 참으로 망했다. 오페라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59페이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